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서 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운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은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가 서원입니다. 제 지인 가운데 어린 시절에 이제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는 그 어머니의 서원 때문에 늘 그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주의 종으로서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청년 때 한때 신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 3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신학을 해서 사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만은 참 매우 어려웠던 그 사역의 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자기의 기도한 소원대로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한나처럼 그래서 자식이 그대로 따르지 않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소원을 했을 때 그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것으로 이제 여자가 아버지에게 소원을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말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소원에 그 응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했다고 하면 응한 것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그런 이 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소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을 때 온전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서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소원에 응답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할 때 솔로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주 신중해서 서원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한 생의 발목이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할 때 본인 자신이 제3자가 아니고 본인 자신이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소원을 했을 때 그 소원에 대한 반드시 응답을 듣고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소원을 했을 때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응답을 듣지 아니하고 행했을 때 그 한 생애 동안 그 이 길을 걸어가면서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굉장한 후회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그 소원한 것이 하나님께서 응한 것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제 행동적으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로 행한 대로 시인한 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믿음의 응답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소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이라고 하면 바로 그 소원한 것이 그 마음에 확신을 주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그 일을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원에 있어서 제3자가 하는 그런 소원은
바로 간접적인 어떤 소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소원. 그런 것들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런 간접적인 소원은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라고, 그 일을 행하지 않더라도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나는 주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운했습니까? 서운했다고 하면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그 약속,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서운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대로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오히려 서운을 해서 발목이 잡혀서 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참 어떤 분 보면 그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역의 그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삶에 있어서 서운하는 것은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